이 구로 디지털 단지에는 별밤이 상당히 유명하죠. 전국구 클래스인데, 아, 오늘 별밤에 온 건 아니고, 이쪽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여가지고 지나가다가 임장을 나오게 됐고요. 제가 오늘은 이쪽에서 따끈따끈한 또 아파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강남? 이거 강남이 아닌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인테리어가 장난이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뉴포레 아파트입니다. 여기 단지 내에 있는 힐스테이트 강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 주인분 아니세요? 네, 대표 김지민입니다. 아, 네. 네, 개업 공인중개사. 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사무실이 너무 뭐랄까, 모던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손님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왔는데, 네. 왜 사무실 이름이 강남이 들어가 있나요? 아, 전에 그건 또 사연이 있잖아요. 전에 여기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되기 전에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 이름이 강남 아파트였답니다. 야. 네. 그래서 여기 저희 상호에 강남이 들어가죠. 뭐 일단 강남 쪽이니까, 네, 강남으로, 네. 보시고, 네. 그렇다면 구로 디지털 단지 이제 산업단지로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그곳을, 네.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일단 뭐 저희 아파트 사이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도보로는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현재로는 강남역까지 지하철로 한 2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강남역에 강남역, 서초역, 뭐 교대역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구로 산업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IT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T 업체에 일하시는 30대 중반, 40대 초반 분들이 많이들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젊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IT 기업 중에 뭐 넷마블이라고 하면, 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저희도 넷마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몇 명 다수 넣어드렸습니다. 입주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포인트가 좀 있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는 지금 2호선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로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 많이 다니고, 여기 많이 입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향후 앞으로는 신한산선이 지금 우리 아파트 뒤쪽에 공사 중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바로 101동 뒤쪽으로 지금 휀스가 쳐져 있어요. 실제로 거기가 신한산선 출입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는 24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거기 관계자분들 말씀으로는 26년, 27년 정도에 완공된다. 목표로 지금 공사 중이고요. 만약에 그게 개통이 된다 하시면, 그러면은 여기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여의도까지 15분이 채 안 걸립니다. 다섯 정거장.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서울 안에서 봤을 때 사실 그 노도강 쪽하고, 네. 이쪽, 네. 구로 금천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네. 예, 안정화된 곳이긴 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은 여의도에서 이제 안산까지, 네. 갈 수 있는 좋은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주택 가격 부분에서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잖아도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여기보다 상급지에 비해서 아직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2호선, 서울에서, 네. 가장 선호하는 황금 노선 라인 역세권인데, 이제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선 좋아질 것 같고요. 일단 교통이 좋고요. 여기는 환승정류장입니다. 버스 환승정류장. 그래서 웬만큼 서울 시내 가는 버스들은 많이 있고요.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고요. 네. 지금 이 지도상에, 네. 시흥대로라고 보이는 이 부분이, 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경수대로로 이어지는데, 네. 서울에서 수원을 잇는 우리나라 1번 국도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코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힐스테이트 뉴포레가 단지 구성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여기는 1143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4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 25평, 3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력인 평형대가 25평입니다. 그래서 25평이 주로 많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20평 보시면은 방 두 개에 욕실 하나인 평형대가 있고요. 25평은 방 세 개에 욕실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호베이 구조로 된 판상형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워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4평은 한 가지 평형대입니다. 한 가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모두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면적 구성은 깔끔하네요. 4, 네, 4, 5, 간단하죠. 9, 8, 4. 네,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이제 본인 그 이용하시려는 분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래도 대단지에 속하는 네.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가 되겠고요. 거래된 시세가 좀 궁금한데 네, 여기는 지금 25평대가 가장 많이 매매가 됐고요. 매매 가격은 지금 최근 들어서 10억 4천, 15억 5천 정도의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급매가 조금 빠진 상태라 가격이 살짝 오를 듯 싶습니다. 전세는 6억 5천 정도에 맞춰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 큰 평형대로 34평인 경우에는 매매가가 최종 마지막 거래가 13억 5천에 매매됐고요. 전세는 8억 정도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예,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대략 어느 정도까지 지금 회복이 됐을까요? 지금 여기는 등기가 올해 24년 1월에 등기가 났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매매된 거는 올해 들어서 이제 첫 거래가 시작된 거죠. 네네. 그래서 매매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평도 지난주에 실제로 8억 1000에 매매가 됐고요. 전세가는 4억 5천 정도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 단지에 커뮤니티 시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는 헬스장, 피트니스 있죠? 피트니스 있고 골프 연습장, 그리고 GX룸에서 지금 요가랑 에어로빅 수업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커뮤니티랑 어린이집이 기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신 관리도 아주 잘 되고요. 선생님들도 구립 어린이집이라 선생님들 관리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적인 부분이 있네요. 네, 그리고 네. 관리비도 싸고요. 좋습니다. 네. 그 부분 좋고 그 다음에 주차는 어떻게 될까요? 주차는 넉넉한 편입니다. 지하 3층까지 있고요. 세대당 지금은 1.13대 정도 되지만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차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 주차가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도 네.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가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낮을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이죠? 네, 실제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네, 실제로 저도 한 10년 정도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그런 분위기나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힐스테이트 뉴포레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단지의 모습을 한번 살짝만 네. 같이 임장을 가서 어떤 모습인지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네, 관악구 구립이네요. 네,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관리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는 대기가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네, 인기가 좋네요. 네. 지금 요 앞쪽에 보니까 뭐 조원 생활 스포츠 센터 개관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지하에 지금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커뮤니티 시설도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에서 운영을 하면은 관리나 이런 게 좀 깔끔하겠네요. 네, 그렇죠. 시설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네. 네. 저희가 온 곳이 정문인가요? 네, 저쪽이 정문이고요. 안에 정원으로 들어가실게요. 와. 단지 조경이 잘 돼 있어요. 네. 실제로 브랜드 아파트들의 좋은 점이 조경에 신경도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동이 몇 동이에요? 106동입니다. 106동? 네. 103동. 저쪽. 103동? 네. 여기는 102동이고요. 102동. 여기는 총 4개의 테마로 놀이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기에 참 좋아요.
와, 저 앞에 있는 게 놀이터인가요? 네, 놀이터입니다. 오. 그리고 저 안쪽으로 가시면 분수대도 있고요. 조그만 연못이 예쁘게 있어요. 단지가 아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총 7개 동? 네, 총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아,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유치원 버스나 학원 버스들 서는 정류장입니다. 아. 단지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저희가 단지 모습 살짝 보여드렸고요. 주차는 지상층에는 없고 지하에만. 네, 지하로는 지하 3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약간 비상사태입니다. 네. 장마로 인해서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모습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힐스테이트 뉴폴에 관련해서 매매 또는 임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김지민 개업공인중개사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